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26일 실시됐습니다. 전체 유권자 2,619만 8,205명 가운데 1,985만 3,890명이 투표에 참가해 75.8%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여당이 이제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상이 듭니다. 여당이 현재 224석 중에서 77석, 야당이 132석을 확보하고 있고 아직까지 15개 의석이 미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로서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13대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부활되는 등 그 권한이 강화됐기 때문에 제6공화국 정부는 앞으로 당장 원 구성에서부터 파란이 예상되는 등 전국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제5공화국의 비리 척결하는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내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다. 이에 따라 4당은 각기 호남당과 부산당, 충청당, 영남당 등의 명칭이 거북하지 않을 정도로 지역당의 성격을 띠게 됐고 국민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대를 걸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면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 국회의원 선거를 딱 해보니까 이 3당을 합치면 민정당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여소야대가 안 됐습니까? 대통령은 민정당 대통령이지만 전국의 주도권은 야3당이 밀고 나간 거거든요. 당신은 공작 정치의 명수야. 당신은 거짓말을 만드는 아주 명수야. 야당을 분열하는 명수야. 사람을 골탕 먹이고 죄 없는 학생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허위 고문, 허위 자백을 시켜가지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명수야. 어떤 정치 자금을 대통령이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건 어느 나라 정치 사회든 지금 정치 자금을 거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법률상 불법인 건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느 나라 저 법률상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항은 제가 법률을 적용을 저 검토 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정치자금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어떤 정치자금이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이번에 출석한 그 증인들의 태도는 어땠다고 보세요? 그 중에 아마 몇 분들은 아직 시대의 흐름에 정확한 뭐라고 그럴까요? 상황을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미래재단의 비리가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면이 빙산의 일각처럼 겉표면만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사령부의 작전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발동할 수 조용히 하세요. 아이고 생각도 말죠. 세리마 정도한 사령부나 대원사령부 등의 군 고위청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포 정례를 선포합니다. 있느냐? 아, 근데 뭐 그때 50 청문회는 60도 전혀 안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썼는데 워낙 국민들의 요구가 뭐 노도와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었고. 민정당이 당연한 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귀결이 민정당 자신에 있습니다.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노태우 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국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국민의 심판은 현명합니다. 야당의 어느 한 당과 함께 합종 연형을 이루어가지고 전국을 타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내가 이제 대통령 찾아갔죠. 지금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이게 되도록 돼야 됩니다. 민정당하고 그 평민당 김대중 총재 그다음에 YS가 하던 그 민주당 다 그 보수에 합쳐서 대통합을 하고 야 그 되지도 않은 얘기 그 하나 그 JP는 모르지만은 YS나 DJ가 이 민정당에 들어오겠나? 집권 여당인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 3당은 합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장 의의 깊은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합당에 따른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YS가 또 그 당시는 제2야당이었습니다. 또 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의석이 훨씬 많고 요건 이제 그 다음에 YS 당은 또 적은데 또 뭐 안에 분란이 일어나가 야단하고 해서 또 YS 김영삼 총재가 굉장히 외로운 그런 이것은 위대한 결정이요 위대한 혁명입니다. 구국의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합당을 그래하고 그 수임 기구 구성을 총재에게 일임하다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참청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의의 없습니까? 위원회에서 동의에 찬성하는 분 박수 하십시오. 우리 서로서로 곱게 갑시다. 자격일을 조용히 걸어요. 아니 만작일치가 아니고 거의 만작일치예요. 전부 다 몇 사람이에요. 우리 선배들 중에 제 영감탱이 미치는 것 같다 하고 김영삼 저 대통령 보고 돌았다 하면서 아, 당신들 다 가도 난 안 간다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많은데 나중에 뭐 한 사람 안 한 사람 설득대가 다 날라가고 다 넘어가고 내가 노무현 대통령만 남게 됐으니까. 3당이라는 게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하고 신민주공화당이 합쳐있는데 그 세력면에서 그 통일민주당은 YS계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쟁이 통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3당 야합 분쇄와 민족 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가 오늘 부산과 대구, 인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부산이기 때문에 김영삼이 그 당시 야당일 때 얼마나 김영삼의 지지가 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전두환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부산은 정치적인 확 바뀌었어요, 사실. 3당 야합이라는 게 그 정치적 의미가 뭐냐 하면 호남을 고립시키는 정책이잖아요. 호남만 딱 이렇게 묶어놓고 그 예당 지역은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영구히 장기 집권하겠다 이런 계획이란 말이죠. 지역주의를 더 고착화시키고 어느 한 지역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이러한 정치 행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죠.